인류학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그 제천금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. 그죠? 이게 이제 태양을 얘기한다 이렇게 했고, 이 제천이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이 왕이 제사장을 겸했는 걸 이렇게 뭐 제천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제천금인의 이런 사상이 그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그 우리 그 삼국 통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제 그 신라 통일 성업을 이룬 그 문무대왕의 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그러한 그 비석뿐만 아니라 우리 그 생활 곳곳에 사실 이런 흔적들이 많습니다. 근데 그 이 금은 태양이죠. 근데 그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물과 관계된 물의 신앙과 관계되는 게 있고, 이거는 또 태양 불이죠. 불 그죠? 불화. 물의 신앙과 관계되어 있고 불의 신앙이 관계된다 했는데, 그 이 제천금인 사상이 그 지배적인 그 유라시아 대륙, 그 유라시아 뭐 유목민 루트라 할 수 있어요. 유목민 루트라 할 수 있어요. 그쪽에는 이상하게도 신앙이, 불을 신앙하는 신앙과 물을 신앙하는 신앙이 같이 있어요. 물불은 사실은 뭐 반대인데, 물의 신앙이 이제 물고기 신앙이죠. 물고기 신앙이죠. 여러분이 흔히 뭐 저기 기독교 그 신자들이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 이래 하고 다닌 차 많이 봤죠. 물고기. 이게 말하자면 물고기가 물론 기독교에는 뭐 물고기 신앙이라는 게 이제 예수의 그 행적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, 그 이전에도 물고기가 인류를 구했다는 그 신화가 많습니다. 그거는 뭐 흔히 홍수 신화와 관련이 돼요. 아주 첫째 시간에 얘기했지만은, 인간의 그 이제 홍수가 간빙기 때 그 빙하가 얼음이 많이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러잖아요.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결국 홍수가 일어나고 해서 그 홍수 신앙이 이제 발생하는 근거가 됐는데, 물에서 살 수 있는 게 뭡니까? 홍수가 일어났을 때 물에서 살 수 있는 건 물고기죠. 물에서 사는 그 고기니까 물고기죠. 그래서 물고기가 거꾸로 인류를 구했다는 이런 신앙이 있어요. 신앙이 있고, 이 신앙체계하고 불의 신앙체계 이 같이 있죠. 불의 신앙체계는 뭐 물론 이게 이제 금, 그죠? 불과 금은 같은 금이죠. 금. 이게 뭐 황금이라 하기도 합니다. 불의 신앙 체계. 그래서 결국은 그 이 물의 신앙과 불의 신앙이 같이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 공존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, 지금도 우리 생활에서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이게 뭐 얘기 스토리는 좀 변형되기도 하고 형태는 좀 달라지지만은 여전히 이제 그 주류 신앙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불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뭐 불이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, 불과 물을 이렇게 뭐 약간 오행, 지난 시간에 뭐 오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. 불은 어떻게 합니까? 이게 사실 오행이라는 게 물론 물리학적인 법칙은 아니지만은 상징과학이랄 수 있어요. 오행이라는 게. 오행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징과학이죠. 상징과학. 물리학적 과학이 아니라 상징과학이죠. 상징과학. 문명을 이렇게 보면 불이라는 것은 뭐 화,
불이 나온 화금이죠. 뭐 포항제철 같은데 불 가지고 뭐 쇠를 녹이잖아요. 이런 이 제철을 해야지, 철을 만들어야지 문명에서 지배국가가 되는 거죠. 화금. 또 발전하면 뭡니까? 금. 금은 또 금극 목이죠. 이게 오행이라는 게 좀 우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저게 어마어마하게 문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. 금극목. 저 기계가 계속 발달을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? 목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저 생명체죠, 생명체. 단순히 나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죠, 생명. 생명체. 뭐 숲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, 그 숲. 화극금을 하면 결국 금극목이 같이 극을 하잖아요, 극. 그래서 문명이 지금 현재로 사막화된 지역은 대체로 옛날에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었어요. 숲이 오히려 왕성하게 그 밀림이 막 빼곡하게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. 숲이었다는 거죠, 간단히 말하면. 근데 왜 지금 사막이 됐느냐? 문명이 먼저 발달해가지고 금극목을 한 거야. 나무를 베고 뭐 이래가지고 도시를 만들고 성곽을 만들고 이러니까 이제 되는 거죠. 오행이 얼마나 정확합니까? 화극금, 청동기 철기시대로 갔는데 불로서 금을 다루잖아요. 재련을 하는 거니까.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. 어느 날 뭐 포항제철이 없었으면 우리가 무슨 산업화를 할 수 있습니까? 산업화에도 여전히 금이에요. 그렇게 따지면 보면 우리가 여전히 그 전통 속에 살고 있다 봐야죠. 그 다음에 금극목. 요새 자연이 황폐해야 되는 게 뭡니까? 목이라는 게 지금 뭐 자연이라는 게 거의 나무 아닙니까? 나무. 쉽게 말하면. 나무를 숲을 없애니까 사막이 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 중동의 사막 지역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부터 사막 지역이 아니에요. 거꾸로 숲의 지역이었는데 문명이 먼저 발달하다 보니까 사막이 된 거죠. 그게 불은 이제 지금도 우리가 이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. 이 라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. 근데 물은 뭡니까? 오행이 참 재밌어요. 물은 뭡니까? 수생, 목을 하죠. 목. 수생, 목. 목생, 화를 하죠. 목을 하잖아요. 아, 물을 가지고, 이게 생명, 이게 생명이잖아요, 생명. 생명인데, 목이라는 게 뭐, 그 물에 의해서 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, 기둥이 있는 줄기가 있는 나무만이 아니라 모든 그 초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초목. 이게 초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기르고, 이 자연이죠. 이게 바로 식물군 자연이죠. 이건, 목은 또, 목은 목생화, 불을 만들어요. 근데 이 단계의 불이라는 것은 뭐 강력한 불은 아니에요. 우리가 좀 필요로 할 정도의 불을 사용하고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 화식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거죠. 불의 발견이 그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상대로 올라갑니다. 저게 물론 불을 우리가 만든 건 아닌데 뭐 우거진 살림이 막 부딪히면서 불이 발생하잖아요. 그러면 신기했을 거 아닙니까? 불이 발생했죠. 그러면 자연에서 발생한 불을 보존했어요. 그 불씨라고 합니다. 불씨. 불씨. 그 예전에 그 이 주부들은 그 부엌에서 불씨를 보존하는 게 아주 그 큰 책임이었어요. 불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? 불씨를 꺼져버렸다.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. 옆집에 와서 뭐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. 근데 이때의 불은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. 이제 인간이 살 정도로. 이게 이제 구석기나 신석기 정도고 이게 이제 청동기 철기 시대인데 이 바로 이제 금의 시대, 금인의 시대가 이제 이게 금인의 시대가 이제 이 가부장, 다시 말하면 가부장 국가시대가 된 거죠, 그죠? 국가시대.
그래서 그이 오행으로 봐도 이거는 이제 상극입니다. 그죠? 상극. 서로 상극이 되고 요것은 상생이 되죠. 그죠? 여러분 어떻습니까? 우리가 이 자연에서 태어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물론 무명이란 게 화극금에다가 금극목을 해서 지금 이 금인, 예? 제천 금인 사상에 의해서 가부장 국가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무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올라같이 무명이 이제 고도로, 뭐 극도로 강화된 시점에서 어느 쪽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? 상극으로 가야 되겠습니까? 상생으로 가야 되겠습니까?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상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, 이게. 상생.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불을 사용하는 그 과학이란 게뭐 거의 불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? 과학이란 게. 이걸 포기할 수는 없죠. 포기할 수 없는데 좀저 상생이란 관점에서 이제 문명을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상생이란 관점에서 이제 문명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사상들이 사실이 없는 건 아닙니다. 우리가 그 물의 신앙에서 토템은 물고기고 불의 신앙은 이제 금인인데 재미있는 게 유목민족은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있다고 보는 거죠. 인간이 있다고 보는 거죠. 근데 이게 뭡니까? 하늘과 땅 사이의 인간, 사이 인간이 뭡니까? 사이. 요걸 줄이면 새가 되죠. 새. 새. 새는 이 새조자거든요. 조자. 특히 그 우리 민족은 그래서 그 금과 이 새가 합하게 되는 겁니다. 합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. 뭡니까? 흔히 그 삼조고라는 게 S조죠. 이게 태양을 나타내죠. 삼조고는 바로 태양을 나타냅니다. 태양을 나타내면서 색을 나타내죠. 저게 그 월드컵 때는 우리는 그냥 치우천왕을 이제 택해서 그 붉은 악마를 택했는데 일본은 적을 택했죠. 삼족을 택했죠. 우리도 물론 저 전통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이 제천 금인 사상을 가진 나라는 반드시 그 태양을 숭배하면서 소위 상극적인 저 전통도 갖지만은 그 바로 그이 새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그 어떤 제천하는 다시 제천하는 새라는 게뭐이 하늘을 나타내지 않죠. 하늘로 날아가는 거니까 다시 하늘을 생각하는 저런 전통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그런 그 전통을 좀 이어받아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이 반도의 제일 끝에 가면 여러분 그이 태백산맥 소위 그뭐 끝에 가면 어딥니까? 저기 부산 예, 이쪽 백두대간 쪽으로 쭉 가면 부산에 이제 요새 뭐 울산입니까? 부산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됩니다. 만나게 되는데 그 부산에 가면 이렇게 백두대간이 끝이니까 부산 쪽에 그 가면 양산, 부산전의 양산이죠. 양산에
통도사가 있고 부산에 보모사가 있지 않습니까? 보모사. 뭐 통도사나 보모사에도 사실 그 후대에 우리가 이제 농업 국가가 되면서 용신앙이 많습니다. 용신앙. 용신앙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용과 관련된 그 이런 그 일종의 그 문화 흔적이 많아요. 문화 흔적. 문화 흔적이 많은데 이상하게도 아까 이야기했죠. 무르의 신앙과 불의 신앙이 동시에 있으면서 무슨 조화를 일으키는,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 인간이 물과 불을 잘 다스리면서 조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이제 그런 관념과도 이제 관련이 있어요. 근데 그 이 특히 뭐 이 금정산이 있죠. 부산에 가면 금정산. 금은 제천금인의 금이고 이거는 수죠. 이게 화에 해당되고 수에 해당되죠. 금인. 그렇죠. 이 금정산이란 게 뭐 그냥 괜히 금정산입니다. 금이 있죠. 제천금인의 금자를 이어받고 우물정자 이래 금정산이 있어요. 금정산에 가면 위에 가면 뭐 아 그 돌에 그 우물이 있다 그래요. 우물이. 지금은 뭐 그 우물이 뭐 거의 훼손돼 있지만은 예전 이제 전설에 따르면 이제 있다 그래요. 그래서 그 금이라는 게 이 금의 전통이 여기 있죠. 이 금의 전통 이렇게 만난다 이래. 그러니까 금을 잘 다루면서도 물을 숭상하는 화와 수를 조화롭게 다루고 싶은 말이죠. 그러한 그 열망이 있습니다. 열망인데 흔히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수와 화는 뭡니까? 수극화죠. 물이 불을 끈다고 생각하잖아요. 우리 간단히 생각하면 불나면 물로 그냥 끄잖아요. 그런데 사실은 그 이 수생화 이게 좀 엉터리 같지만은 사실 인간의 몸에서 수생화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서로 극이 안 되고 생이 될 수 있게 이 생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말하자면 문명에서도 수극화가 아니라 수생화가 될 수 있는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이게 오늘날에도. 그래서 그 과학 그 기술 문명이 극도로 발전한 오늘날 다시 우리가 금극목 수극화 금극목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수극화에서 수생화를 생각하는 어떤 사상을 좀 가져야 된다 이거죠. 물과 불이 반드시 서로 반대만 되는 게 아니다. 뭐 그런 현상이 작게는 있어요. 근데 이걸 흔히 이제 그 우리 문화권에서 이래 바라봤을 때 수국화는 어떻게 달성되느냐 보면 이런 게 있죠. 수승화강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. 이거는 그 수극화, 물이 불을 끄는 게 아니고 일종의 수생화와 마찬가지죠. 그래 인간의 신체에서 옛날에 그 선도의 그 도사들 그 오래 이제 장수하고 무병 장수뿐만 아니라 그 장생불사까지도 하는 그 선도의 사람들은
흔히 뭐 우리 쉽게 말하면 단전 호흡을 통해서 신체에서 저걸 수승화강을 실현합니다. 실현합니다. 근데 저게 인간의 뭐 신체에서만 이게 선도하는 사람들이 신체에서만 그 조화를 달성하는 게 아니고 이 문명에서도 조화를 달성해요. 문명에서도. 그래서 수와 화가 서로 교묘하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. 근데 그러한 것을 사실은 그이 불교가 불교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영원했던 것 같아요. 불교가. 불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. 아, 불교 불자는 뭐, 우리가 흔히 불, 화자요. 불을 나타낸다. 이런 말도 있어요. 불. 뭐, 화, 그죠? 우리말 순수 그대로 불이라는 얘기도 있고, 또는 불교 불자는 또 아리 불자라는 얘기도 있어요. 이런 것도 있지만은, 결국은 이 지상의 그 만물이, 인간을 포함한 지상의 만물이 그 평화를 구가하려면 결국 그 수국화가 아니라 또 아까 화극금, 금극, 목이 아니라 수생화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철학 체계의 문명을 이제 살린다. 살린다. 이 삶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삶. 문명을 살린다. 나중에 저는 삶이라는 글자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, 이 삶을 위해서는 이제 그 제천금인에서 나아가서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세계를 좀 꿈꿔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리 문화는 다행히 북방 민족 계통의 문화와 남방 민족 계통의 문화 또 물과 불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문화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. 아주 어떻게 보면 유리한 지역에 있죠. 근데 이게 우리가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? 극이 되죠. 당연히 수국화가 되죠. 그래서 극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되는 우리 그 사상들이 또 문화 그 유적들이 많습니다. 그런 점에서 제천 금인이 꼭그 가부장 국가사회의 전통 에 속하는 건 분명하지만은 그 속에선 다시 물과 불이 그 조화를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상도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